어제는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단절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꿈과 미래를 포기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아동들을 돌아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9살 소녀 미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대신 담배 공장으로 향합니다. 인력거를 끌며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서 2년 전부터는 온 가족이 담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담뱃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약 700원. 일을 마친 미나는 고된 몸을 이끌고 동네에 마련된 작은 공부방으로 향해 선생님이라는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나와 같이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아동들은 약 1억 5천만 명. 이 중 7,300만 명의 아이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의 절반가량이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 아이들이란 겁니다. 전 세계 아동노동은 빈곤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동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은 오히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그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 구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회복시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을 주변의 모습, 그 나라 교육부가 다 인식을 같이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보다 포괄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 또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도와야 되고 그러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또 빈곤 속에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인식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어린 시절을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노동 착취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